핵심은 숫자 싸움. 일단 빌드업, 빌드업 자체가 뭐 아 이건 말씀드려도 되나? 이건 말해도 되나? 전술적인 건데. 네, 뭐 성적도 그렇고 경기력에도 그렇고 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저인 것 같은데. 아 그런가요? 네. 아 저번에는 좀 적응 팀에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네. 팀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기에 출전 시간도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기분도 처져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뭐 요즘에는 좀 웃을 날이 많네요. 초조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좀 자신한테 좀 화가 많이 났죠. 몸이 너무 안 올라오고 감독님이 저를 능력을 믿고 뽑아주셔서 저도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적하게 됐는데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자신한테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그 대학교 4학년 때 K리그 1의 클래식으로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타 구단이랑 얘기가 거의 다 많이 됐고 그러다가 이랜드랑 연습게임을 했어요. 그때 또 감독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바로 제의를 하시더라고요. 계약을 하자고. 뼈 있는 말도 하시더라고요. 당장 K리그 1에 가서 너가 뭐 뛴다는 보장은 없지만 뛴다는 보장도 없다. 2에서 좀 실력을 쌓고 1에 가서 도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긴 했지만 워낙 배우고 싶었던 감독님이라서 결정을 하네요. 워낙 영남대학교가 김명수 감독님 계셨던 시절에는 대학교 리그를 그냥 평정했거든요. 대학교랑 하는 느낌이 안 들고 프로랑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벽이 높아 보였어요. 저희가 처음 맞대뜨리는 그런 전술을 쓰니까 볼을 못 뺏겠더라고요. 경기 끝나고 나면 토할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이랜드 쪽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고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KU1에 가고 싶어서 내가 1년을 더 했고 대학교 때 근데 뭐 감독님께서 제이가 와서 K2로 가게 됐지만 아 너무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때가 또 왕주왕전 대학교 4학년 왕주왕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아침에 알았거든요. 바로 그냥 에이전트한테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못 가겠다. 네. 네. 감독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누굴 원망하고 탓할 수 없는 거. 제가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에이전트였던 분이 연락해 주시더라고요. 저한테 강호 갈 마음 있냐. 전 당연히 간다. 간다고 했죠. 감독님 계신데 솔직하게는 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했던 축구랑 완전히 정반대 축구니까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. 처음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. 근데 감독님께서는 그건 별로 안 좋은 그거다. 체력 소모가 더 많다.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뭐 포드면 포드 자리에서 지키면서 그 범위에서만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. 볼도 못 받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훨씬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처음 넘길 때는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. 포스가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시면 아니 좀 저도 좀 무서워서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.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누구보다 말 많으세요.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실 축구에 대한 열정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핵심은 숫자 싸움. 무조건 2대1로 상대편 수비 1명, 저희 팀 공격 2명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숫자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. 체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 돌아왔을 때 제가 리그는 못 뛰고 FA컵 뛸 때는 많이 힘들더라고요. 경기 때 지금도 좀 많이 힘들긴 근데 저희는 따로 체력 훈련을 하지 않아요. 그냥 볼로 힘들게 많이 하고 볼로 패스 게임 같은 근데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뭐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볼을 잡으면 공격적이게 해라. 뒤로 백패스 하지 말고 수비할 때는 좀 안에 들어와서 중앙 싸움 강화를 좀 시켜달라고 지금 지현이는 좀 저랑 살짝 다른 자리거든요. 좀 안쪽에서 플레이하고 저는 완전히 벌려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지현이는 밑에서 연계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문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지현이도 그렇고 조우경도 그렇고 공격지역 갔을 때는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내려와라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거든요.
지현이가 포드 쓸 때는 지현이가 스크린도 좋고 좀 볼 간수가 좋기 때문에 네. 제가 사이드에 있으면 좀 크로스보다는 죽어 들어가려는 장면이 많거든요. 제가 서울전 때도 그 전반에 슈팅 때릴 때 죽어 들어가는 장면이 많거든요. 조국이 형이 있을 때는 조국이 형이 워낙 움직임이 좋거든요. 키도 크고 헤딩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면은 좀 최대한 뭐 1대 상이면 돌파를 해서 크로스 올리나 아니면 오르, 안쪽으로 쳐서 크로스 올려서 조국이 형한테 맞춰주려고 그러는 좀 장면이 조국이 형한테는 어떻게든 조국이 형한테 줘서 조국이 형이 마무리 짓게 하기. 요 골 에리아 박스에서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잘 올려주면 워낙 좋은 찬스를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, 승용이 형이랑 지훈이랑은 네. 좀 다른 것 같아요. 승용이 형이 만약에 이렇게 위에 오른쪽을 쓰면 승용이 형이 왼발잡이기 때문에 네. 요 바깥쪽으로는 거의 안 치기 때문에 안쪽으로 쳐서 뭐 패스를 주든 뭐 사이드를 크로스 올리든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네. 지훈이가 썼을 때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네. 뭐 나와서 공간으로 침투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지훈이는 감독님께서 저한테 조언하는 게 볼을 잡았을 때 네.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플레이도 하고 아니면 공간으로 계속 뛰어라는 네, 그런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승용이랑 지훈이랑 썼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유튜브에도 일반 분이 올리시는 것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로 어떤 분이 올리신 거 봤는데 동영상으로 저희가 하는 걸 딱 정확하게 짚어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일단 빌드업 자체가 뭐 아 이건 말씀드려도 되나? 그쵸.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그 경기 때문인 것 같아요. 형들도 그래요. 네, 형들도 너가 경기 끝나고 나서부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. 그 전까지는 좀 볼을 받는 게 살짝 조금씩은 좀 두려운 면이 있었어요. 혹시 실수도 하고 그랬다가? 실수도 조금은. 근데 지금 그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볼을 받아도 뺏기면 뺏기는 건 무서운 그런 것 같아요. 강현이가 좀 혼자 나에 비해요.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갑자기 조금씩 저 때문에 잘한 거거든요. 월드컵 가서 제가 이렇게 너는 실감이 뜬다 못해서 뜬다 내가 맨날 장례식을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잘해서 떴잖아요. 좀 갔다 와서 저 때문이라 했거든요. 너 나 때문에 형 때문에 잘한 거라고. 운 반 실력 반 너무 운은 아니고 아, 아직 안 살았어. 다음 주에 먹으러 가기로 했어. 착한 애 좋은 애 강현아 다음 주에 수표 한 5개만 들고 오는데 5개 슈팅은 뭐 지금 계속해서 운동 끝나고 뭐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랑 지연이랑 네. 김현욱 선수도 현욱이도 조금씩 하고 좀 골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연습을 해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싶고 헬스장 가서 헬스하는 형들도 있고 조깅 뛰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근데 거의 다 각자 조금씩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형들을 하는 거 보니까 베테랑 형들도 끝나고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. 괜히 축구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국가대표를 갔다 오는 선수들이 다르다. 그래서 형들을 보고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. 식사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냥 평상시 생활에서도 그렇고 형들이 먼저 편하게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강원FC가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. 어제는 저희 새로 들어온 형 두 명이 있거든요. 영재 형이랑 치원이 형이랑 그 형들이랑 같이 또 조국이 형이랑 범석이 형이 또 밥을 사주시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힘들어요.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아 탱고는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달에서 항상 상상도 못했어요. 1년에 한 9명인가? 그 정도밖에 못 봤죠. 그래서 상상 그냥 1도 안 했거든요. 받기 한 이틀 전에 이틀고 아 좀 놀랬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이랑 누나가 제일 축하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누나가 제일 축하해줬던 것 같아요. 저희 친누나. 개인적인 표가 팀 목표일까 싶은데 AFC 아시안 챔피언스라는 그 큰 무대 좀 저희가 아무리 시민구단이지만 작년 대구가 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나가고 싶고 저도 그런 큰 무대를 한번 밟아보고 싶어요. 어떤 무대이고 어떤 실력인지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경기 끝나고 이제 버스 타려고 하면 타기 전까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쑥 지나갔거든요. 요즘에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날씨 팬들 저희 친구들이나 무조건 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좀 아쉽기도 하고 호날두 선수를 뛰어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시청해야죠.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모두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가 준비한 것만 하면 또 울산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